자, 오늘은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TO, IQ, 네. IQ Pro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네.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온전하게 리뷰를 못 내보내게 됐어요. 일부분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사고가 사실 뭐 아주 처음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재촬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막상 이게 재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듣고 평가했던 리액션들 그 이수배 리액션 이게 또 이게 이수비 얘 또 네.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 아 연기예요. 또 막 되게 억지스럽게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순수한 리액션을 따내기 위해서 네. 그 촬영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들려주지 않는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오늘 리뷰할 게 뭔지도 안 알려준다든가.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장치를 해서 이수배 그 순진한 리액션을 끌어내려고. 네. 비록 저는 이제 사전에 제품들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들을 하고 오지만 이수비라도 좀 뭔가 확실한 리액션을 좀 보고 싶다. 네. 아, 또 요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촬영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최대한 건져내서 좀 편집이 좀 듬성듬성 있더라도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평가 부분은 그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TO와 IQ, IQ Pro에 대한 저희들의 총평은 어찌됐든 뭐 가격 대비 꽤 만족스러운 이어폰들이었다. 네네. 특히 이제 TO는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아, 네. 이수배 엔지니어는 TO를 원픽으로 꼽으셨었어요. 네네네. 가성비가 가장 좋다. 가격이 제일 낮으면서도 사운드 퀄리티 되게 좋아서 뭐 패키지만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 네네. 저는 IQ를 선택을 했었고요. 네네. IQ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운드가 나온다 해서 IQ를 선택을 했었는데 IQ와 IQ 프로는 사운드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울트라손의 이 창고 터리 시리즈는 네네. 지금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 이미 창고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TO, IQ, IQ 프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네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울트라손 제품들도 연료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희의 평가가 없이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구매하기가 되게 두렵다. 저 되게 그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뿌듯하네요. 왜 그랬냐면 네. 우리 평가가 없으면 네네. 이제 제품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평가를 또 해드려야죠.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좀 평가해달라 이런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좀 먼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시고 중간에 조금 이제 영상에 비는 부분이 있다 해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울트라손의 창고를 어디 뒤져보자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울트라손이 이어폰도 있더라고.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울트라손 이어폰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거의 이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거의 판매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럴만해 가격을 들으면. 가격이요? 제가 진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였냐면 그렇구나. 사악하구나. 누가 사겠습니까 이 가격에. 정말 누가 사겠어. 물론 얘네도 그냥 샵에서 판매를 한다면 요거보다는 할인을 했겠죠. 이제 정가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정가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는 할인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손에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할인.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어폰 새로 살 사람이 울트라손 이어폰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고가 이어폰이라고 하면 사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살 법한 가격으로 한번 내놔봐라. 네네. 해가지고요. 할인 가격을 먼저 알려주는 게 나을까? 아니요. 들어보고. 들어보고. 어. 들어보고 얼마면 사겠냐. 얼마면 사겠다. 그래 해봅시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제일 낮은 등급인 TO부터. 네. 요 TO부터 해볼게요. 요 TO는 싱글 B 제품입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이제 고급져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보고 65만 원은 그러면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미쳤냐 하겠죠. 네. 네. 하지만 이따가 진짜 미친 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짠 이렇게 생겼고요. 꺼내볼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의 네. 판매를 포기하고 창고에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와, 묻혀있던 네. 이어폰들을
캐오셨군요. 정말 캐왔습니다. 거의 발굴. 문자 그대로 발굴 채취, 아닐까. 채취. 아 근데 포장도 좀. 아이 65만 원짜리 이렇게 포장하면 어떻게 해. 65만 원짜리 포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좀 출시된 지가 좀 됐으니까 뭐 그때는 이랬나 보지 뭐. 그래서 가죽 케이스는 하나 줍니다 그래도. 어, 그리고 되게 약간 성의 없이 쌓여 있지만 네. 팁들도 이렇게 들어 있네요. 네, 팁도 다양하게 주시고 네. 가죽 케이스 있고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네요. 어 그러게요. 네, 휴대용 가죽 케이스 이렇게. 어 근데 케이스는 진짜 괜찮다. 네. 팁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또 따로 팁 몇 개 더 넣어서 네, 챙겨갈 수도 있고 되고. 가죽이 이거 레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가죽 같은데요? 네. 가격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데로 빠졌나? 그러게. 근데 이게 또 소가죽이면 그 네. 문양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나는 네. 가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네. 하도 오래 묵었던 걸 갖고 와서 그런가 네. 케이블이 많이 이렇게 접혔네요. 옆에 리모컨? 예, 예, 리모컨이 하나 있고요. 통화할 수 있게. 통화가 되는 건가? 마이크가 달린 리모컨인가? 어, 그치. 마이크가 있네. 마이크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개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들읍시다. 네. 오늘도 저희가 조만간 소개할 네. IFI의 IDSD 시그니처 모델 갖고 왔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이걸로 테스트 잘하고 있는데 소리가 아주 괜찮죠?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테스트 곡 하나 주세요. 오늘 저의 테스트 곡은 베리깁 아저씨. 베리깁? 네. 비지스의 베리깁 아저씨. 아 비지스의? 네. 예. 베리깁 아저씨가 제이슨 이스베리라는 컨트리 가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수랑 듀엣으로 새로 낸 앨범입니다. 새로 내셨어요? 네네. 2020년에? 2020년에. 오. 어, 나온 신보. Words of a Fool. 아, Words. Words of a Fool. 예. 아, 참. 영화구나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형. 틀까요? 아 여기 기본 폼팁이 꽂혀 있어서 네네. 뭔가 했더니 컴플라이 폼팁이네. 아 기본 폼팁이요? 네, 기본으로 오. 컴플라이를 줍니다. 오. 좋은데? 그러게요. 나 지금 듣다가 갑자기 스펙표를 막 뒤적뒤적한 게 네. 이게 원 BA이거든요? 원 BA? 어 싱글 BA인데 네. 아, 그래서 혹시 이어폰에도 네. S로직 뭐 이런 게 있나 아... 뒤져봤어요. 네. 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비록 패키지는 볼품 없지만 네. 진짜 최근에 본 패키지 중 가장 형편없었어요.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네. 형, 응. 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형이 들은 데까지는 네, 베리깁 아저씨가 안 나왔고 베리깁 아저씨가 이제 2절부터 노래를 시작하시거든요. Love, love. 오, 이게 패키지를 보고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요. 예,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오, S로직 진짜 적용된 것 같아요 사운드가.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어폰에 S로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저희가 이제 싱글 BA 드라이버 이어폰들 여러 네. 가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 이제 싱글 BA들이 뭐 하이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도 네. 공간감이나 이런 게 좀 네. 아쉬운 면들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공간감이 좀 괜찮아. 공간감 되게 넓어요 지금. 어, 공간감이 되게 넓게 나오고. 네. 아 물론 그래도 나는 65만원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65만원은 좀 그렇고. 65만원은 오바야. 근데 아, 저 같으면 한 40만원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겉보기로는 패키지도 좀 그렇고 네네. 이 유닛도 솔직히 유닛 디자인도 좀 보세요. 이게 되게 허접해요.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이게 막 수십만 원 막 하는 그런 유닛 같진 않잖아. 그 편의점 이어폰들이랑 같이 놓으면 비슷해 보일걸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을 더 내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막 대단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소리를 듣는 순간 어. 그래도 고급 이어폰은 고급 이어폰 맞구나. 아, 울트라소는 울트라소이구나. 어, 고급 네. 이어폰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BA답지 않은 넓은 공간감 네. 좋았고 그리고 컴플라이 폼팁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역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저역 반응들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 오더라고요. 네네.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살짝 저역 해상도가 떨어져.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60만 원대 치고는. 그렇죠. 네. 고가인 것 치고는 저역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다른 스타일의 곡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네. 좀 아까는 굉장히 느릿느릿한 곡을 네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줄리아 마이클스의 Lie Like This라는 댄스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아 이놈의 컴플라이가 다 좋은데 참 이게 나눠 끼기가 좀 그래요. 줄리아 마이클스 노래는 또 완전히 다른 장점을 들려줍니다. 네. 오, 와. 어떻습니까? 아 이거 미들의 펀치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이 곡을 들었을 때 딱 느낀 네. 게 미들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요. 미들이 진짜 타격감이 되게 좋고 네. 넓어요. 네. 그래서 이 줄리아 마이클스의 Lilac This 이 노래 들어보시면 스네어가 조금 딱딱한 스네어가 네네. 되게 양쪽에서 나오는데 그 뚱 딱 딱 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넓으면서 타격감이 되게 앞으로 도드라지게 탁 튀어나오는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역하고 초고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들리는 듯한 느낌은 있어. 조금 그래요. 아주 막 밑에 저음이라든지 네. 아주 위에 고음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조금 아쉽긴 하는데 중역 중심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뭐 가요나 팝 같은 걸 듣기에는 꽤 괜찮은 밸런스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근데 저역 계속 아쉽다 그 생각은 조금씩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플라이 폼팁으로 조금 밸런스가 보강이 돼서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아마 일반 팁이었으면 훨씬 좀 저음이나 이런 데들이 밸런스 좀 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컴플라이로 좀 보강하지 않았을까 기본 팁을 아예 컴플라이로 쓴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원 BA 이어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죠. 네네. BA 이어폰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역이 좀 약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역 해상도가 조금 아쉽 싶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인 사운드는 고가의 이어폰 냄새는 확실히 난다. 네. 그리고 공간감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되게 이 가까운 기분, 네. 에스로직한 기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 공간감이 일반적인 이어폰하고 다른 그런 네네. 맛이 살짝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그 특유의 그 파노라마 느낌. 되게 좀 이렇게 중역을 중심으로 넓게 이렇게 펼쳐진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좀 재밌게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댄스곡 들을 때 되게 네네. 이제 널찍하니 좀 신난 그런 기분 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느린 컨츄리보다는 이런 댄스곡에 조금 더 맞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까 그런 약간 가스펠한 느낌들 네. 거기에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넓어서 오. 넓은 기분에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저역이 밑으로 쫙 깔리고 이런 맛이 없으니까 아. 아까 그런 아저씨들의 그 중후한 맛이 좀 덜 살지 않았나. 아 근데 또 제 네. 입장에서는 네. 그 베리기브 아저씨의 네. 처음에 이렇게 목소리 나올 때 리버브 탁 퍼지잖아요. 네. 약간 그 올드한 리버브. 아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 목소리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네네. 그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걸치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아무래도 미들이 중요한 거니까 미드레인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목소리에 기대서 가는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 중후한 맛이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이 티오가 원래 가격이 이 65만 원에는 좀 이게 못 미치는 이 포장과 포장은 버려. 네. 포장 필요 없어. 포장 버리고 요 소케이스는 좀 괜찮았고 그리고 사운드는 이 말하면 한 40만 원쯤이면 인정했을 것 같다. 40만 원 한 후반대까지도 인정. 그래요? 네네. 되게 좋은 40만... 점수를 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뜯어온 가격이 아니 근데 이 울트라손 지금 너무 어마무시하게 폭탄 세일하고 있으니까 네. 야 이번에도 한 5, 60% 이상은 세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은 되는데 5, 60% 네. 제가 오늘만큼은 정말 미친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 60%보다도 더하다고요? 저런? 네. 그거는 거의 삥을 뜯어온 거 아닌가요? 아니 창고에 지금 놀고 있잖아. 어쨌든 와. 그래서 뜯어왔어요. 천 원이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진짜 강추. 두 개 사야지. 강추. 그 정도는 충분히. 와.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고가 이어폰 아직 손을 안 대봤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손이 이제 원래 매겨놓은 정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네. 그래도 그냥 저냥 이제 할인. 아, 괜찮네. 괜찮네. 네. 할인한 가격으로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아 형 그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네,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값어치는 하지. 훨씬 하죠. 지금 이 사운드는. 네. 그러니까 이 울트라손 제품들이 예전에 그 처음 출시됐을 때 리뷰들을 보면 사운드에 비해 너무 고가로 책정됐다. 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마 회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의 가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울트라손에 대해서 네.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 분들도 당장 리뷰를 고쳐 쓰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와 대박. 이 가격에 이런 이어폰 없습니다 라고 다시 리뷰를 고쳐 쓰시지 않을까 하는. 저도 이 정도 됐으니까 갖고 왔죠. 뭐 이렇게 뭐 한 뭐 2, 30% 세일 뭐 이렇게 하면은 택도 없어. 뭐 반값? 반값으로도 난 소개 안 했을 거야. 택도 없어. 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죽 케이스에 쏙 넣어가지고 저 허접한 박스는 버리시고, 아 그럼요, 이렇게 쏙 갖고 다니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괜찮은데. 첫 번째 끝. 자, 두 번째는 IQ 패키지 진짜 크다. 아 얘는 좀 크네요. 네, 번쩍번쩍하고 큽니다. 역시 약간 좀 올드한 느낌. 그렇죠. 네. 네. 약간 90년대 디자인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센스가 사이버틱하다. 네, 굉장히 올드한 센스기는 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BAE에다가 8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추가됐습니다. 어, 저역 해상도가 훨씬 좋아졌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 이게 창고에 있는 거 테스트하던 걸 갖고 왔더니 패키징이 네. 제대로 안 돼 있군요. 자, 얘도 역시 가죽 케이스에 넣어서 주는데, 아니, 박스는 버려. 박스는 아니, 박스에 버려. 여기 써 있어요. 럭셔리 레더 박스. 요런 가죽 케이스에 줍니다. 열어보시면 속에 또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네요. 어. 이게 이런 플라스틱 틀을 줘. 어, 그렇네. 어, 네. 플라스틱 틀을 여기 쏙쏙 넣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시고, 케이블이 아까랑은 좀 격이 다른 고급스러운 케이블을 줍니다. 그리고 유닛이 일단 유닛이 좀 비싸 보이네. 네, 확실히 이제 고급져졌어요. 네, 번쩍번쩍. 근데 좀 요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제 이런 금테두른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은 아니죠. 네. 꺼내 보겠습니다. 얘도 기본으로는 컴플라이 폼팁이 꽂혀 있고요. 근데 난 예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요 유닛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사이버틱한. 아니야, 이게 황금색이라 네. 사이버보다는 약간 부티 나지 않아? 아니야.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군요. 네. 또 이제 착용샷을 봐야 돼요, 이런 거. 아, 그렇죠. 착용하면 또 부티가 나는가. 아, 이것도 통화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러네, 케이블에 마이크 있네요. 부티 나나요? 아, 부티 안 나? 네, 그냥 부한 것 같아요. 예. 착용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테스트했던 곡을 또 들어봅시다. 네. 오, 어, 이거 티오랑 많이 달라요. 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성향 자체. 어, 성향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어, 착용감이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죠? 네. 나 착용감 괜찮다니까. 오, 우와. 어, 이숙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부티 나나요? 괜찮은데요? 네. 어. 금태 안경까지 쓰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 또 제가 유난히 이렇게 골드를 좋아해요.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공간감은 네네. 아까처럼 넓은데 아까처럼 가까이 듣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향은 사실 네네. 같은 계열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달라요. 어, 되게 달라요. 네네. T.O.는 아까 저희가 이제 미드레인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얇고 넓게 퍼져 있다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얘는 드라이버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위아래로의 레인지는 얘가 더 음폭이 더 넓어. 그렇죠. 네. 넓어 확실히. 근데 이 퍼지는 느낌은 T.O.보다는 덜 퍼지는 느낌이고, 어 맞아요. 그리고 퍼졌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아까 티오는 선이 좀 얇고 선명한 느낌이었다고 하면 네네. 얘는 좀 확산이 많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 맞아요. 이 IQ는 되게 확산이 많이 되고, 그리고 보컬 영역대에 특히나 세츄레이션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고음 영역대에 세츄레이션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중고역대가 되게 화사하고 뭔가 풍성하게 들리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역 반응들이 어, 아까 티오 보다는 확실히 훨씬 좋아졌죠. 훨씬 좋아졌어요. 네. 특히나 지금 제가 아까 그 Words of a Fool, Words of a Fool 그 노래를 들을 때 저역에서 TO에서는 못 들었던 그 베이스의 바이브레이션, 네네. 막 둥 하는 그런 베이스의 바이브레이션이 확실하게 들려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저역 반응이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느낌은 있고요. 아, 물론 이제 같은 계열도 아니니까 네. 뭐 둘을 놓고 이제 비교할 건 아니고, 근데 여전히 이게 출시 때 욕을 처먹었을 것 같은. 많이 과하네요. 예. 저는 사실 그 보컬 영역대 그 세츄레이션이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오바 떠네 막 약간 이런 기분 있죠. 네, 조금 특히 오바 아까 그 베리기 아저씨의 네네. 목소리가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과했죠. 아, 과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네어들도 조금 과하게 들려요. 되게 그러니까 이 IQ는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치장을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세츄레이션이 막 더해지면서 이걸 되게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있고, 아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 오바한다. 담백한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이걸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뭐 막 정확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즐겁게 신나게 되게 난 풍성한 게 좋아 이렇게 들으실 분, 특히 이제 보컬
보컬에 좀 집중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운드를 되게 선호하실 것도 같아요. 여성 보컬에 되게 집중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중고역대의 화사함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컬 영역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걔네들 있잖아요. 심벌류들, 쇳소리들 이런 것들은 약간 피곤할 정도까지 앞에 온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수 엔지니어가 평상시에 조금 그런 치찰음 대역이나 네. 이런 거에 좀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사실 좀 저역 중심의 사운드를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기는 하는데 네네. 저도 이제 카페에 다른 평가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되게 네. 좀 중고역이 좀 자극적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여성 보컬에 되게 좋게 들려서 난 이거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래서 네. 과연 얘는 얼마면 인정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거는 그래도 한 50만원 후반? 60만원 초반? 그러니까 TO보다는 좀 윗등급이다. 아, 조금 윗등급이죠. 왜냐면 레인지도 좋고 훨씬 넓어지고 뭐 튜닝의 차이나 이런 밸런스 차이들은 또 호불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TO보다는 확실히 좀 위에 등급인 것 같아요. 저도 뭐 TO보다는 확실히 윗등급의 이어폰인 거는 인정하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저같이 담백한 사운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조미료가 과하다. 아 그렇죠. 근데 조미료 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좋아하실 수 있는 취향 저격 사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원 맛. 약간 이제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세츄레이션 팍팍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츄레이션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좀 듣기 기분은 좋아요. 아 그렇죠. 네, 항상 막 뭔가 좀 더 들어간 것 같고 질감이 막 풍성한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정확한 모니터링은 잘 안 되고 위험하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빈약한 사운드를 가진 음반들한테는 이런 세츄레이션이 정말 제대로 양념 맛을 해줘요. 아. 좀 약간 이게 음반들 중에 좀 빈곤한 사운드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좀 허전하고 허하고 이런 애들은 아마 IQ로 들으시면 갑자기 막 푹 채워지는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울트라소는 이어폰도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공간감이 있게 튜닝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울트라소의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이 사장님이 공간감을 되게 선호하시나 봐. 공간감은 무조건 들어가. 아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 사장님 얼마까지 돼요? 얘는요? 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와! 와 그렇구나. 야 그러면 25% 세일도 아니고 25% 가격이네? 4분의 1값. 반의 반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아니고 네. 마이너스 75%. 와 거의 뭐 진짜 땡처리 뭐 그런 데나 있는. 땡처리 맞지 뭐. 땡처리구나. 창고에 쌓여있는 거 갖고 왔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근데 제가 안 갖고 왔잖아요? 창고에서 그냥 썩었을 거야. 그래도 발굴해오신 거군요. 지금에 와서 사실 울트라손 이어폰을 사고 싶어요 이러신 분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진짜 근데 놀랍다. 가지고 오실 때 사장님 우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여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제 엄청난 고가의 스피커 이런 거 수입하시는 회사여가지고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창고에 있었어? 막 이러고 있을걸? 역시 덕분에 유저들만 덕보는 거죠.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 케이스에 쏙. 야, 이 케이스 너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얘네들이 케이스로 봐서는 고급 이어폰을 지향한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IQ 프로를 까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 셋 중에선 플래그십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프로인데 왜 더 싸지? 내가 보니까 이게 프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네. 시꺼멓잖아. 아. 금색이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프로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 이제 프로 같은 디자인이다 해가지고 가격도 뭐. 프로라. 뭐야? 아, 다운그레이드인데 이건? 아 이거랑은 좀 그잖아. 그렇네. 이게 참. IQ 케이스고요. 이게 IQ 프로 케이스입니다. IQ 프로는 지퍼식으로 여는 되게 요런 케이스를 준다. 이건 좀 실망스럽네. 요거 갑자기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얘는 TO 케이스보다 그러게요. 다운그레이드인데? 아 근데 유닛 디자인은 요걸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하네. 아, 그지? 그럴 수 있겠어요. 얘가 좀 더 모던하고, 그리고 나 이게 얼핏 봐가지고는 약간 소니의 그 M7, M9처럼 네네. 약간 이제 모니터링 이어폰 같은 그런 디자인을 취했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요 IQ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금색 뭐 이런 장식을 싹 걷어내고, 굉장히 검은색 무광으로 되게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도 좀 더 담백해졌을까요? 근데 드라이버 구성은 똑같아서 네네. 똑같은 사운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케이블도 비슷하고. 프로다 이건가? 약간 프로 라인업인가 진짜?
표정을 봐서는 소리가 다른가 보군요. 오, 기분 탓인가? 그래요? 착용감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고. 아니, 착용감은 똑같지. 비슷한가? 무게가 살짝 다르지 않아? 아, 무게가 달라서 그런가? 무게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얘가 좀 가볍죠?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조니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쵸? 네네. 조니어도 조금 빠지고 이미지도 살짝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줄였어. 네네. 뭘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줄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렇다고 막상 또 성향이 막 다른 애면 거의 똑같아. 성향은 비슷한데 거의 똑같아. 약간 만원어치 들렀어. 조미료를 들렀나봐. 자, 지금 스펙 좀 보자. 잠깐, 네. 박스에 몇 그램인지. 아닌데? 무게가 같아요? 둘 다 10g이라고 돼 있어요. 아닌데? 꺼내봐. 가벼운데? 꺼내봐. 다르죠? 저는 솔직히 인간저울이 아니라 저는 잘 모르겠고. 네. 네가 한번 들어봐봐, 유닛.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인간저울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것 같아. 지금 그냥 들었을 때 성향은 완벽히 똑같은데 근데 조미료를 조금 덜 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프로 제품을 들었을 때는. 맞아요. 약간 그 아까 IQ 제품에서는 우리가 좀 조미료가 과하지 않냐 했던 부분이 프로에서는 그거보다는 살짝 빠지면서 사운드의 덩치가 살짝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살짝 이렇게 모아지고 그리고 아까 티오 때처럼 네. 또 조금 앞으로 이제 더 가깝게 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 차이가 크게 막 제품을 뭐 변별력 있게 이렇게 구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서 저도 이게 확실한 건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유닛의 차이보다는 케이블의 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뭐 리모컨 있는 케이블, 리모컨 없는 케이블의 차이라든가. 그쵸. 뭐 그런 좀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네. 아무튼 간에 지금 저희가 들은 상황, 이 네네. 아이폰에 IDSD 시그니처를 꽂아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을 데리고 들은 걸로는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사실 이제 이게 유닛마다 그 생산 시 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막 다르다 이렇게까지는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두 가지 제품은 만약에 왜냐하면 이 IQ 프로가 조미료가 좀 빠졌다 뿐이지 조미료가 아예 없냐. 아,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니까. 네. 양쪽 다 조미료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한 숟갈 더 넣었냐 덜 넣었냐의 정도 차이 느낌이었어요. 딱 한 숟갈 정도. 네. 근데 저희가 의심되는 거는 요 케이블이 살짝 달랐다는 거 그런 차이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지금 이제 디자인 때문에 나는 프로 살 것 같아. 아, 유닛 디자인도 있으니까. 제 취향은 이 골드가 더 좋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면 골드가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골드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골드 싫어하시면은 그냥 검정색 가시고 대단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케이스 차이가 제일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죠? 아, 그럼요. 그 가격으로 따지면 너무 훌륭한 가격이고 사실 어딜 가서 그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만나겠어요. 그치. 차이파이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 이어폰 사기 힘듭니다. 그럼요. 지금 가격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좀 비상식적인 가격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건 그냥 이번 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닐까요? 네.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오늘 들어본 세 가지 제품 다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그래도 요 셋 중에서 티오가 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냥 난 좀 알뜰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티오가 나. 네.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으면서 박스만 버린다면 네. 나머지 부분에서 뭐 하나 좀 빠지지 않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유닛 자체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 IQ 시리즈에 비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 그쵸. 그런 거 조금 신경 덜 쓰신다면 티오가 나을 것 같고 저는 셋 중에서 그래도 여러모로 종합 점수를 주자면 아무래도 IQ.
아, IQ. 종합 점수는 아무래도 이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케이스도 아주 만족감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해도 맞아. 선물로 줘도 네. 이거는 정말 생색이 나고도 남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고 수량 없어지고 나면 그렇죠. 기록을 찾아보면은 85만 원이라고 찍혀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정가인데. 네, 그런 다음에 네. 85만 원짜리 선물 준 걸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좀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럼요. 요 IQ 프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집니다. 케이스가 이게 케이스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한 게 아 이게 좀 아쉽다. 요걸 그러니까요. 보고 나니까 아쉽다. 하다못해 요 케이스라도 넣어주지. 그냥 케이스 따로 사세요. 네. 그것도 그렇네요. 아무튼 저희가 요즘 울트라손에 이제 창고를 계속 뒤져가지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480, 580, 1480 그 제품들도 너무 만족스럽고 아, 이수 엔지니어는 또 그거 스튜디오에 네. 들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 요 제품들도 좀 고급 이어폰을 입문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일 것 같아요. 네. 음의 성향은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약간의 공간감이 좀 더 추가되고 세츄에이션도 좀 더 추가되고 전반적으로 좀 재미있게 가요나 팝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세 가지 다 네. 가격 대비 강추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 저희가 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밑에다 달아드릴 건데 이게 뭐 아무래도 창고에 있던 한정 수량 그거 끝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량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이제 구매 못하셨더라도 저희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